그다음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 볼륨 차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느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이거예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적정 스피커 볼륨.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마치고 계신지 예,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많은 교회들을 이제 컨설팅을 가가지고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부분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도 많이 문의를 받으셔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뭐냐면 기존에는 온라인 예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현장에는 이제 스피커 볼륨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가 보통 교회에 좀 과하게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은근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이제 음압의 어떤 크기, 예, 음압 데시벨, 어떤 SPL에 비해서 이 스피커의 어떤 나올 수 있는 출력 예, 그런 부분들이든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제 앰플리파이어 예, 부분들에 있어서 세팅이 뭐 앰프 볼륨이 이제 맥스로 가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믹서 자체에 대해서 뭐 전체 레벨 볼륨으로 본다면 뭐 한 30% 예, 정도 레벨이 한 3, 4칸 정도밖에 뜨지 않아도 굉장히 교회로 그 나오는 스피커의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예, 교회들이 이제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스피커하고 이제 앰플리파이어하고 여러분들이 잘 매칭을 하셨으면은 앰프 볼륨을 맥스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시스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스피커하고 앰프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매칭되지 않는 예, 그런 모델들을 사용하셨을 때 앰프 볼륨을 이제 극대화로 올려놓고서 이제 믹서에서 볼륨을 이제 작게 내보낼 수밖에 없죠. 내보낼 수 있는 크기를 엄청 크게 맥스를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상황에서 믹서에서 소리를 보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피커에 한 1m 거리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뭐 하는 이제 그런 노이즈를 히스 노이즈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느끼게 되시죠. 그 정도 상황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은근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믹서로 확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게인을 조금만 더 올리면 볼륨 조금만 더 올리면은 뭐 레벨에서 뭐 네 칸 이상 올라가면 저희 너무 크고 하울링이 빵빵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로 일단 송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OBS로 받으시던 어떤 걸로 받으시던 레벨 확보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따로 쓰시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게인을 어느 정도 확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믹서에서 스피커까지 이제 시그널이 흘러가는 순이 있겠죠. 마이크서부터 시그널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스피커가 나오기 전까지 마이크에 일단 들어오는 제가 목소리로 내는 보컬들이나 설교 목사님들이 목소리로 내는 소리 자체가 일단은 큰 음압을 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무리하게 이 마이크가 입력 감도를 높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믹서에서 게인을 많이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마이크 가까이 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이어셋을 하더라도 목사님 조금만 더 소리를 평상시처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좋은 소리를 좀 확보하고 싶은 거죠. 컨설팅을 가면은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이제 교회 목사님의 설교 사운드를 맞춰드릴 때 목사님 평상시에 설교하던 거하고 조금 비슷한 음량으로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광고로 주보를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성경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제 괜찮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제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열에 여덟 케이스, 아홉 케이스라고 해서도 상관이 없는데 소리를 사운드 체크를 한다고 하시면 작게 내세요. 예, 평상시보다 이게 텐션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설교라는 거에 몰입을 하게 되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소리 데시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심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운드 체크업을 했었을 때는 사실상 소리를 굉장히 크게 원래 이렇게 냅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만 거의 안 믿어요. 왜냐면 아, 요 정도 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요 정도 올라가겠는 날을 이제는 더 크게 안 내실 거죠. 더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딱 그 레벨이 요즘 막 거의 맞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보컬들도 사운드 체크할 때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충분히 들어가는 소리가 확보가 되는 소리로 해주시면은 그 다음 작업이 사실 어렵지는 않은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게인 스트럭처를 맞춘다 아니면 뭐 레벨을 잘 잡는다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일단 제공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를 잡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이제 소리를 잘 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건반 사운드라든지 뭐 마스터 건반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 레벨, 마스터 볼륨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반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소리를 줄였다가 올렸다가 편안하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하실 때 작게 했다가 또 올렸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약 반주를 많이 하셔야 되다 보니까 레벨 자체를 보내시는 방법을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서 하시는 거를 선호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앰프 서로 들어오는 소리 개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번 좀 당황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그 마이크의 소리나 입력의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 믹서에서 여러분들이 레벨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게인을 통해서 잡든 페이더를 통해서 잡든 마스터 레벨을 보셨을 때 아니면 모니터로 나가는 레벨을 보셨을 때 일단은 충분히 레벨이 뜨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마스터 레벨로 여러분들이 확보가 안 됐었을 때 여러분들 무리하게 방송 송출 비대면을 생각해서 올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믹서 볼륨으로 여러분들이 확보를 충분히 레벨 확보를 안 해주시면 현장에서는 앰프 볼륨으로 극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뭐 필터를 거시던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시던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무리하게 또 올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최소화 이후 작업을 최소화 하시는 부분 흘러가는 그 물 자체가 수압이 높으면은 나머지는 충분한 세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압 자체도 약한데 보내는 배관을 넓혀버리면은 사실 예, 뭐 전기 전화 뭐 전류의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전기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한 예, 맥락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흘러가는 순으로 마이크서부터 충분히 확보를 이제 내시는 분들의 음량을 확보하시고 믹서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레벨을 확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레벨에서 확보를 레벨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아날로그 콘솔 뭐 제로에 맞추세요. 아니면 헤드룸까지 올려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뭐 디지털 콘솔은 뭐 마이너스 18, 뭐 마이너스 12 정도에다 맞춰가지고 딱 잡으세요. 뭐 각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레벨을 어느 기준에 맞출 것이냐, PA 이제 라이브 음향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방송 음향에 맞출 것이냐, 그 다음에 리미터를 아까 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리미터를 걸면은 어디까지가 예. 딱 걸어야 되느냐 이런 레벨에 대한 설정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심화적인 부분들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참고하실 수 있고요. 뭐 저희 강좌를 통해서도 같이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맥락은 처음서부터 흘러가는 순으로 일단 충분히 확보를 하는 순으로 끝으로 점점점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이크나 소스나 충분한 레벨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이퀄라이저를 잡는 거나 모니터로 보내는 소리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다이나믹 프로세서, 컴프레서나 게이트 같은 걸로 가공하는 소리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밀도감 있는 굉장히 좋은 레벨로 프로세싱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양질의 퀄리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작은 레벨로 무리하게 컴프레서에서 메이크업 게인을 올리고 리미터 걸어서 그냥 끌어올리고 이랬었을 때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리가 위켜지고 노이즈가 생기고 이제 뭐 디스토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소리를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확대하는 거죠. 그죠? 카메라로 뭐 480p로 찍은 거를 1080p로 보겠다고 화면에서 크게 늘리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향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나중에 믹서에다 헤드폰을 끼고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요. 믹서에서 헤드폰을 꼽고 들은 그 소리가 사실상 이제 디지털 콘솔이라면 뭐 USB 케이블을 바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에 아웃풋에서 메인 아웃에서 케이블을 연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소리를 주실 수도 있고 뭐 PC로 바로 주실 수도 있고 하실 텐데 일단은 헤드폰으로 듣는 소리까지가 마이크를 받아서 레벨을 확보하는 가운데 여러 기기들, 여러 전기들이 믹스가 돼서 나가는 최종단의 소리를 이미 여러분들은 헤드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만일에 노이즈가 타져 있는 상태라면은 사실 네, 그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듣다 보니까 노이즈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은 저는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제 믹서에다가 헤드폰을 한번 꼽아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노이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노이즈가 만일에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송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거의 거반 10에 7 이상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USB 케이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믹서 단에서 이미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단에서 이미 헤드폰을 들어보면 노이즈가 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믹서에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노이즈는 없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 안 하고요. 믹서에서 아니면 마이크에서 바로 PC의 마이크 인단자에다가 꼽았을 때 거기서 노이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PC에 헤드폰을 꽂고서 들어오는 마이크 인풋 소리를 체크해 보면 노이즈가 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죠? 그 PC 자체 내에 여러 부품들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전기에 이제 그 판넬을 보면은 얼마만큼 전기 전류라든지 이런 어떤 잡음 그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섞일 수 있는 환경인지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USB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소리를 일단은 전기 신호로 받지 말고 일단은 보내는 PC로 커넥하는 것부터 그 전 단서부터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뭐 데이터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샘플링된 소리로 일단은 이렇게 그 보내는 방식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노이즈 부분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초반서부터 마이크서부터 믹서 그 다음에 노이즈가 타는지 안 타는지 헤드폰으로 들어보시고 만약 노이즈가 탄다면 일단은 개별 채널을 다 뮤트해 보시면서 뮤트를 해도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 뮤트를 했어요. 했는데도 노이즈가 타요. 그러면 전기를 제일 먼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가장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자,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소형 믹서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한 상황에서 비교해 보시면은 어디에 이 지금 노이즈가 타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홈 노이즈가 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노이즈 같은 지직하는 소리라든지 실수 노이즈 같은 게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기 그라운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전기 코드를 다른 코드로 여러분들이 바꿔 보셨을 때 또 그 노이즈나 부분들이 또 사라지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목적은 노이즈가 가능한 한 없는 상황에서 최대 볼륨을 올렸을 때에도 내가 충분히 한 레벨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서부터 뒤순으로 레벨을 확보하는 사수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온라인 예배를 봤었을 때 사실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하는 게 여기서 지금 필터를 거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송출하는 것 중에 제가 쓰는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미모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제가 OBS를 쓸 때도 경우에 따라서 미모라이브를 쓸 때도 저는 필터를 전혀 걸지 않거든요. 그냥 믹서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줬을 때 어느 정도 작게 얘기할 때 작게 얘기할 때 크게 할 때 크게 할 때 다이나믹 소리 나서 살짝 아쉬운 정도로 이제 볼륨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륨을 거의 한 85 정도 올려놔야 제 소리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들리는 정도. 근데 굳이 100까지나 90까지는 올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 그 정도 미묘한 선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저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필터나 이런 것들을 걸어서 소리를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노이즈를 키우거나 하는 부분들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 전단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일 거니까. 마스터 레벨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맨 마지막에 스피커로 소리를 내는데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앰프를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스피커하고 앰프를 여러분들 예배 공간에 이제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다 제로로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이게 제일 그냥 편해요. 어차피 이미 매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로로 갖다 놓으시고 믹서에서 헤드폰에서 레벨이 충분히 나오는 걸 확인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끔만 앰프 볼륨을 올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현장의 소리에 음압을 여러분들이 사수하세요. 보세요.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앰프 볼륨을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볼륨을 더 키우면 하울링이 나고 소리가 너무 커져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마스터 볼륨을 못 올리니까 결국은 온라인 예배 가가지고 무리하게 올리는 거. 이거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